자, 37번 봅시다. 자, 해설지를 보고도 주제를 보고 뭐라고 주제가 뭐냐 하니까 몰라. 자, 좀 이제 쉽진 않은 지문일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하니까 봅시다. 자, 노란 부분들이 이제, 자, 1번 노란 부분 미션, 그 다음에 2번 순서가 왜 이렇게 될까, 이건 왜안 될까, 이렇게 설명, 그 다음에 해석. 자, 우리가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는 첫 번째로 인간의 문화를 생각한다. 문화 하면 인간 문화다. 자, of니까 우리의 문화를 생각한다는 거지. think of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문화지. 자, 대부분에 있어서인데 인간의 문화적 역사의 대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 들의 어떤 것도 뭐했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자, 시작해보자. 아, 일단 시작한 부분 정리해보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문화가 제일 중요한 말이네. 자, 일단은 culture라는 게이 주제하고 관련 있는 키워드 같아. 그럼 뭐 여기까지는 뭐 정리한 뭐야? 우리는 뭐 문화 하면은 우리의 수많은 문화가 떠오르는데 사실 뭐 어떻다? 여기 역사라는 건왜 나와? 인간의 문화의 역사를 보고 말하는 거잖아.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문화의 역사를 보니까 그 대부분에 있어서 뭐 이런 문화의 것들은 어땠다?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야. 존재하지 않았대. 자, 그렇게 해서 문화 하면은 이런 문화, 인간의 문화가 떠오르는데 사실 이런 문화가 옛날에 는 존재하지 않았었던 것들아. 이렇게 이제 출발하고 있어. 자, 뭐부터 갈까? 자, C.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최고, 마지막 종족, 인간, 민족들이, 이렇게 여러 민족들이, 인간보다 돈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압도당하면서. A도 괜찮아 보여. 자, 다시. 자, 이것은 슬프게도 사실이다 했어. 그럼 이것이 이걸 가리키는 거야.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인데, 마지막에 그 종족들, 인류가 그 어떤 종족이 있었을 때그 여기 S를 붙인 거라서는 이제 민족들인 거야. 여러 가지 이런 종족들이 압도당했다는 거지. 인간보다 돈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들에 의해서. 자, 그렇게 되면서 되기 때문에 슬프게도 이것은 사실이다. 어때? 이거랑 연결이 되나? 안 되네. 그지? 슬프게도 이것은 연결되지만 뒤에 말이랑 좀안 맞네. 자, 그러면은 뭐 옛날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과거의 옛날 얘기부터 가는 이걸로 한번 가보자고. 자, 수천 년 동안, 아, 수십, 수만, 수만, 수, 백 곱하기 천이니까 얼마냐? 만이지. 수만 년 동안, 어떤 인간, 10만은 아니고, 10만인가? 110. 아, 그러니까 수십만 년이구나. 수십만 년 동안 어떤 인간의 문화도 도구가 없었대.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 뭐 차라든지, 뭐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무빙이라고 해서 나온 거야. 그럼 이거랑 연결이 되나? 그지? 여기에서는 문화 하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것들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움직이는 도구, 문화가 없었다. 옛날에. 그리고, well into the 20th century. Well. 이 해설지 well이 뭘로 나와 있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자, 생각해보고. 찾으면 말해줘. 그래서, 자,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냥 연결사로서 아무 의미, 어? well into, 하여튼, 뭐, 그 정도, 어감상,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때까지도, yet, well, 이때까지도, 다양한 인간의 이런 foraging culture들이 이런 도구들을 보유했었는데, 뭐가?
foraging이니까 뭐야? 사냥하는 거지? 뭐 수집, 수집, 채집, 그 사냥을 뭐라 그러지? 수렵 채집 이러지. 그래, 이게 사냥하다, 수렵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인간의 어떤 그 수렵 문화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어떤 도구를 보유하고 있었냐면은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뭘 나타내는 거야? 앞문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고.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는 거야? 안 움직이지. 여기 앞에서 움직인다고 그랬어, 안 움직인다고 그랬어? 안 움직이지. 이런 비행기 같은 거, 이런 게 없었다는 거지. 옛날에도 없었지만 최근 20세기까지 들어와서도 이런 걸 썼다는 것은 안 움직이는 걸 가졌다는 거지. 뭐 바퀴가 달렸다거나 엔진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런 거를 보유했었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옛날 얘기라는 거야. 우리는 피리. 아, PTU 하면 창피하다, 뭘, 너를 불쌍하게, 애석하게 여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인간의 이런 수렵 채집자들을 불쌍하게 여겼을 거다. 왜? 뭐 때문에? 그 간단함 때문에. 이런 단순한 이런 걸 갖고 놀았다니, 하, 원시인들. 스톱! 과거분사를 써야 되지. 갇혀진 이 말인데, 그냥 뭐 단순한,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딱 갇혀진, 그런 단순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스틱의 과거분사야. 자, 그러나 우리는 make a mistake, 실수하는 거다. 잘못 봤다는 거지. 자, 이만큼은 옛날에는 이런 좀 문화, 바퀴 달린 차 같은 문화가 없이 단순하게 살아갔는데 우리가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그 잘못 생각한 거다. 이렇게 했지. 그 다음 어디로 갈까? 데이가 이걸 가르칠까? 그럼 C, B로 가보자고. 그들은 했으니까 누굴 가르켜? Human Hunter Gatherers, 이거지. 자, 얘네들은 그럼 좋은 얘기 나와야 돼, 안 좋은 얘기 나와야 돼? 실수했다 했으니까 좋은 얘기 나와야지. 그들은 광범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맞아, 떨어지지. 그 다음에 비밀을 알았지. 땅, 그리고 생물, 피조물들 비밀을 알고. 그들은 또 경험을 했대. 풍부한, 보람 있는 삶을. 이건 보람 있게 해주는 해서 삶에 해주니까 ing 붙이는 거야. 보람 있는 이런 뜻이야. 보수를 주는 이런 뜻도 되고. 자, 우리는 we know so. 그렇다는 걸 안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들의 방식은 위협을 받았을 때. 자, 접속사 다음에 다시 접속사, 주어동사, 주어동사 가는 거야. 그러면 그들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싸웠다. hold on to는 뭐를 꽉 잡다지? 지키다 이런 말이야. 그들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다. to the death. 죽을 때까지. 그럼 them은 뭘 가르치는 거지? 뎀은 뭘 가르칠까? 아, 왜 그렇게 막 상상을 해? 대명사를 쓸 적에는 항상 그 문장이나 그 앞에서 쓰지. 그리고 수를 맞추라고 뎀이라고 썼잖아. 이도 아니고. 그럼 뭘 가르칠까? 어디 있어? 그들의 방식이 위협을 받았을 때 그들은 그들의 방식을 지키려고. 괜찮아 보이지? 아니면 저 위에 있는 뭐 땅이나 뭐 생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들의 방식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지. 하여튼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싸웠다 하는 거지. 그러면 뭐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관계가 지식도 많았고 끝까지 지켜야 될 가치 있는 것들을 지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거 다음에 C가 남았는데 슬프게도라는 연결사랑 연결해야 되지. 이것은 사실이다 그랬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람보다 돈을 더 우위에 두는 이런 최종 그 종족의 민족들이 압도당하는 거지. 인간보다 돈을 우선시 두는 그런 거에 막 압도당하였기 때문에 압도당했을 때에도 이것은 사실로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인간이 우선이 아니라 물질적인 사회가 되면서 돈이 우선시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도 이것은 사실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슬프게도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연결사가 연결되지? 자, 이들은 끝까지 싸웠는데 이런 물질 시대도 슬프게도 사실이다 하는 거지. 그럼 맞네, CBA. 자, 우리는 뭐야 이거? In their end times. 그들을 했으니까 이 우리 지켜준 이 종족들의 끝 시대.
말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들의 말기 시대. 그리고 다양한 뭐 정도로 우리는 기여하고 있다는데 그러한 종말에, 그러한 끝나는 것에, 종말에 기여하고 있다니까 우리들 때문에 이 세상은 끝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자동차로 쓴 거야.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끝내면 되겠어? 우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끝나겠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치는 여기서 좋은 가치야, 안 좋은 가치야? 그렇지. 우리 돈 같은 거. 그래, 가치는 뭐, 심지어 증명하고 있는데 뭐, 스스로 패배시키고 있는. 즉, 우리를 패배하도록. 자, 가치는 패배시키는 거야, 되는 거야? 그지? 우리는 패배?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ing 붙이는 거야. ed를 붙이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가치 때문에 우리를 패배시킨다. 즉 우리 가치 때문에 우리는 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문화고 어떻게 말할까? 우리 조상들. 자, 어떻게 만들면 될까? 우리의 조상들의 가치와는 달리 오늘날의 우리들은 그 가치 때문에 어쩌면 조상이 지키고자 했던 걸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망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지. 자, 문신 얘기하면서 이렇게 썼어. 자, 여기까지 받고.